안녕하세요. 도안글씨입니다. 이 시간에는 천연가죽의 버닝을 해보겠습니다. 버닝은 우드버닝을 흔히 떠올리시는데요. 우드버닝기를 사용해 나무뿐만 아니라 가죽, 원단, 종이 등에도 버닝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천연가죽 중에 생지가죽의 버닝을 해보겠습니다. 가죽의 염색이나 후가공 처리가 되어 있으면 버닝을 할 때 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제대로 버닝이 안 되고 뭉개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생지가죽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는 아트펜 A+ HD라는 버닝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버닝기는 온도 조절을 할 수 없는 일반형과 온도 조절이 가능한 고급형이 있습니다. 저는 고급형에 굵은 촉과 가늘 촉이 함께 있는 듀얼 버닝팬이 달린 이 기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천연가죽의 버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한창 역주행 중인 가수 블루의 다운타운 베이비 가사 중 일부를 써보았습니다. 여성분들이 들었을 때 심쿵하는 포인트가 있는 감미로운 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플레이리스트 1위이기도 합니다. 마무리는 가죽의 가장자리에 스티치 효과가 나도록 무늬를 만들어 버닝을 해보겠습니다. 깊은 감동이 있는 가사가 담긴 가죽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